언니, 왜 언니 여자로서의 인생이 끝나버린 사람처럼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졌어? 어? 왜 이렇게 마음이 착잡하지? 왜 이렇게 막 서글픈 마음도 있고, 왜 그러죠? 제가 실은요, 예. 남편이 얼마 전부터 잠자리를 거부해서요. 잠자리? 네. 저희가 그래도 예전에는 소풍 앞도 좋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남편이 저를 거부하더라고요. 근데 봤을 때는 두 분이서 되게 그런 성적인 부분에서도 아까 잘 맞다라고 했잖아요. 또 성격도 네. 되게 왕성해 보이거든요.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는 언니가 되게 막 그런 쪽으로 언니 스스로가 소홀해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되게 그런데 남편이 좀 그러네. 마음이 좀왜 그러지? 네, 그래서 얼마 전부터 그래서 저도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밤에 유혹도 해보고 어머. 제가 섹시한 속옷도 구입해서 입어보고 네네. 정말 심지어는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병원에서 가서 약도 받아오고 그랬거든요. 언니가 여자로서 해볼 수 있는 건다 네, 해봤구나. 그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안 근데 되더라고요. 요새 좀 바깥으로 좀 많이 돌지 않으세요? 남편분이? 그 남편 사업이 워낙 바빠서요. 아니,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그전엔 뭐안 바빴나? 그렇잖아요. 네. 그 전에도 바빴을 때는 내 나름, 본인 나름대로 언니를 챙기고, 또 그런 부분에서도 이 남편분도 좀 완강하신 것 같아. 부부 사이에 그런 뭔가 행위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이분도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니한테도 좀 소홀히, 서로 소홀히 안 했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좀 마음이 떠보여. 마음이 남편분이. 떴다고요? 예. 네. 마음이 많이 떠보이고, 솔직히 언니가 지금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남편을. 그럼요. 왜? 너무 그냥 문제가 없었거든, 서로 간에. 막 잠자리도 잘 맞았고, 그 눈빛 이런 것도 서로 원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잘 맞았던 두 분이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바깥으로 많이 도시는데, 언니는 전혀 지금 다른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나한테만 문제가 있나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럼 저희 남편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요. 뭐 다른 여자들이 유혹하고 와고 이래도 결혼 전부터도 남편은 저밖에 몰랐어요. 지금도 얼마나 자상한데요. 근데 그것만 안 하는 거야? 네.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언니가 마음을 잘 잡고 계셔야 될것 같아. 왜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남편분이 직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언니를 붙잡고 가야 되는 입장은 맞는데요. 나는 좀 언니가 이거 충격받지 말고 들으셔. 이게 언니가 눈이나 혹은 귀로다가 확인 사살이 될 일이 앞두고 있는 게 있어요. 남편이 눈을 밖에다 지금 두고 계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게 어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여자 만난다고. 다른 여자가 있다고요? 저희 남편한테요? 이게 왜냐면 언니에 대해서 아무리 남편을 통해서 언니를 느껴보잖아? 사랑, 그 전처럼 사랑이라는 게 전혀 안 느껴지고, 바깥에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두고 있는 걸로 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안 믿을 거야, 언니가. 근데 이게 내가 아닌 언니 스스로가 남편의 어떤 행동 때문에 확인될 일이 분명히 있을 거래. 마음의 준비 잘 하고 계셔요. 근데 만약에 이 일이 진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나는 언니가 못살것 같아. 아,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도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너무 그게 확 보여갖고. 그럼 남편 마음을 돌릴 수가 없나요? 이게 아예 마음이 언니한테 없어. 아예. 어떻게 부적이라도 좀 쓸면 안 될까요? 근데 이미 돌아선 마음을 갖다가 아예 그냥 진짜 언니한테 미련도 뭣도 없어. 그냥 내 위치에, 아까 말했잖아. 직급의 내 위치에 보여지는 거에 언니를 집에다 둘 뿐이지 내 여자로서의 뭐 아내로서의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 솔직히,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 인형놀이 안 당하고 싶으면
언니가 마음을 접는 게 빠르실 거야. 언니 말로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괜찮았어요라고 하지만 이게 좀 시간이 좀 오래된 걸로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남편분이 안 들키려고 언니한테 겉으로 잘했을진 모르겠지만 오래돼 보여. 바깥에 집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내가 왔을 적엔. 딴 집사님도 있다고요? 응, 집이 보여. 뭔가 겉으,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보여, 자꾸. 그러니까 언니가 좀 마음을 잘 잡고 현명하게 좀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드실 거야. 현명하게 언니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걸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완강하게 말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언니가 더 노력할까 봐. 아닌 거 같은데 여자로서의 언니한테 자꾸 이렇게 하면서 노력할까 봐 말을 해주고 싶었어. 그럼 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언니야. 이거는 남편 못 돌아와. 안 돌아올 것 같아. 이제 끝났나요? 그럼? 네. 끝나 보여요. 이미 저게 준비 다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